뭐가 궁금해요? 문서라는 게 많이 들었어요. 금년 이민년에.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는 뭐를 이렇게 뭐 새롭게 일을 해보신다든가, 장사를 한다, 사업을 한다, 뭐 집을 늘려가신다,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만 조심할 거, 남자. 정말 현명한 사람인지 본인이 알죠? 계산이 참 빨라요. 득과실. 얻을 거는 확실히 없고. 그러지도 못하는데요. 그건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고 하지만, 그나마 요즘에선 그렇게 해요. 자기는 그나마 하고 있어요. 뭐가 궁금해? 뭐 이동수도 궁금하고. 문서가 들었으니까 이동하셔도 되는 거죠. 대신에, 뭐, 집을 이사하실 것 같으면 방향 정도는 보고 같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총 방향이 동서남북 네 방향이 있잖아요. 두 방향은 굉장히 자기한테 좋은 방향이고요. 두 방향은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방향이 어떤 거예요? 금년에 옮기실 거예요? 네, 옮겨야 돼요. 다음 달부터 바로 급하네요. 방향이 급하게 나오는 거 보면은 쉬운 여섯이요? 56, 무슨 띠예요? 그러니까 병호생. 그러면 일곱이네요. 큰 운도 들었네요. 큰 운도 들으셨다고. 사시는 곳이 지금 어디예요? 별내면은, 별내에서 남쪽이면은 어떻게 되나? 한강 건너오는 쪽이, 방향이 한강 쪽이 남쪽이겠죠? 그리고 약간의 저기 뭐야, 별내 쪽이면 이제, 이쪽이니까 뭐 이쪽 서울로 치면 동서울 쪽도 방향이 맞는 거고 어디 쪽이요? 동서울 쪽 그쪽도 방향이 맞는 거고 문서는 들었으니까 움직임에는 차질이 없는데 방향을 그쪽 하남 쪽 남쪽 없는가요? 서남쪽 하남. 거기도 맞죠. 하남이 되면 아마 남쪽 방향이 거의 될 거니까 괜찮고 소송하는 거 있어요? 네. 소송 없는 법적으로 없어요. 채무나 뭐 이렇게 만세 부르는 것도 소송이긴 해요. 소송권이 조금 있어 보이니까 이동하시면서 뭐 계약서 쓰시고 이런 과정에 좀 철저하게 하고요. 남자의 도움보다는 본인 스스로가 살아가면서 많이 개척을 하고 노력해서 사셔야 돼요. 무슨 일이에요? 개인 사업해요. 뭐? 그 교육 쪽으로 일하고 애들을 가르쳐, 학원을 가르쳐. 있어요. 아니요, 성인이에요, 성인. 성인들. 집안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3년 내로? 3년 내로요. 집안이라 그러면 어디까지가 집안이에요? 뭐 친정 시댁 뭐 이 정도겠죠. 되게 삼삼 헤어졌어도. 삼촌 돌아가신 것 같은데. 궁금한 거 모르세요. 다 알려달라고 하지 말고. 4년짜리 큰 운이 들어와 있어요. 4년짜리요? 그건 누가 주시냐면은 청풍, 현풍, 곽씨. 우리가 성주신이라고 하죠? 들어는 봤죠? 네. 그 성주신께서 때가 되면은 운을 그렇게 주세요. 근데 요번에 우리 곽씨 기주님한테는 4년짜리 짧지만 큰 운이에요. 보세요. 지금도 어느 정도 이렇게 살아가시는데 사시게 하겠지만, 나이가 이제는 50 중반이잖아요. 뭔가 탄탄해지셔야 돼요. 하루하루가 우리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런 운 같은 거.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성주운, 대운이라고 하는데, 이런 운은 누가 주시냐면은, 우리 기준님 본인을 기점으로 해서 아버지가 1대. 쭉쭉 올라가면 7대죠. 그러니까 거의 집안마다 거의 비슷한 게 돌아가신 지한 500년 되시는 조상 신께서 성주신으로 계시면서 이렇게 시은 일곱 이렇게 때가 됐을 때 운을 내려주시는데 그운 쪽으로도 좀 받으시고 그리고 참 신적이 저는 신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거의 나에 준하는 사람이에요. 본인 자체도. 진짜요? 네. 어머, 친정어머니 성씨는 뭐예요? 황씨요. 진주황씨나 뭐 그렇겠죠. 아니면 지금 좀 황해정승 황자인 것 그러니까요. 굉장히 신이나 이런 쪽에 옛날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양반집에서 무당 나오고 쌍놈집에서 기생 나온다고 했거든요. 굉장히 그래도 엄마 친정어머니 쪽 외가부리 쪽을 해서 신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리고 선대 할머니 쪽에서는 거의 빌고 사시는 뭐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런 내력이 있기 때문에 참 어쩔 때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꿈 같은 거 예지몽 같은 거 잘 꾸거든요. 잘 맞기도 하고. 전 꿈을 잘 안 꾸는데. 어쩌다 꾸는 게 예지몽이에요. 본인이 기억을 못 하시건 어쩌건. 그런 느낌 같은 것도 필도 되게 좋고. 네, 느낌이 되게. 그게 그냥 모든 사람이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느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신점이라는 게 별거 없습니다. 저희들도 선대 조상님 신을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애들이 간단해요. 우리 각식이직님은 말문만 튀면 무당해도 진배가 없어요. 그 정도로 그게 친정에서도 어머니 쪽에서도 어머니 쪽에서도 또 엄마한테도 아버지 어머니가 계실 거 아니에요. 외가부리 철저하게 여자 외가부리 쪽에서 내려오는 신령님들이 굉장히 강력해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삶도 57년 살아오신 게 구구고난도 많지만 참 신기한 거는 재물은 그렇게 안 빠져요. 자기가 재물이 안 빠진다는 거는 네. 어떻게든 돈이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또 큰 돈이 필요할 때는 꼭 들어와요. 그렇게. 그게 외가부리에 우리들이 소위 얘기하는 뭐 대감일 수도 있고 근데 할머니 같아요. 재석신이라고 해가지고 네. 쫓아다니면서 나한테 이렇게 금전. 당장 지금 내일 모레 뭐 인력을 써야 돼. 나올 네. 구멍이 없어. 네. 근데 나와. 네. 신기하거든요. 네, 신기하더라고요. 그게 그 재석신이 계셔서 그분들이 쫓아다니면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당연하죠, 자기 쫓아다니면서. 저한테만. 그렇죠. 찝어요. 보세요. 형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형제들이 다 그렇게 본인처럼 낮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더 못 살아요. 대부분이. 엄청 심할 겁니다, 이게. 그렇게 쫓아다니시는 분들은 제가 하나 팁을 하나 드릴까요? 무당도 자기 구슬하고 살아요. 그걸 진적 구슬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그거 진짜 권해주고 싶을 정도예요. 진적 구슬? 아니, 진적이 아니라 무당도 구슬하는 세상인 만큼 네. 본인도 그렇게 본인 쫓아다니는 조상님들, 할머니, 할아버지들 대우 좀 하고 사세요. 정말 더 잘 살을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조상에 대해 그 저기가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그 제사 지낼 때 과일값이라도 저희 부모님한테 보내드리고 그러거든요. 제사는 그러니까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제사는 뭐예요? 부모님한테는 할머니 할아버지잖아요. 그렇죠? 네.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이건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여기까지예요. 근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지금 큰 운이 4년짜리 큰 운이 와 있다고. 누가 준다고요? 현풍곽지 7대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지 한 500년 되시는 할아버지께서 금년부터 우리 곽식이주한테 그 운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요. 할아버지가 이제 팔순잔치를 해야 될 때야. 근데 백일, 돌 이렇게 된 사람들이 상 받고 있는 경우가 있지. 그건 뭐냐면은 본인이 과일값이라도 부모님한테 이렇게 보낸다는 거는 칠대조 어른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팔순잔치 받을 양반이 돌상에 차려놓고 걔네들만 받고 있는 형국이라는 거죠. 이해가요? 이렇게 때가 있을 때 그리고 정말 가만 생각해봐요. 지금 57이니까 10년 전으로 한 번만 가볼게요. 47, 48, 46 요때쯤에 꼭 이때쯤에 우환이나 안 좋은 일들이 꼭 그때 생깁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신 이유는 저한테 이 말을 들으러 오셨나 봐. 본인이 성주 남자는 성주라고 하지만 여자는 대운이라고 합니다. 그 운 잘 받으세요. 정말 그 운은 누가 주시냐면 칠대조에서도 주시지만 지금 친정에서 와서 쫓아다니시는 그 할머니 그런 양반들도 다 받으세요. 우리가 조상 때고 막 이렇게 조상들한테 잔치를 열어주는 게 굿이라고 하는데 자기는 그런 조상이 아니라 정말 그 위에 계신 분들 정말 큰 신명들이 움직이시고 있는 그 복을 받고 안 받고는 자기의 선택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자기가 돈 쓰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돈을 써야 돼요? 자기가 돈 많이 내면 돼요. 어디? 그 나머지는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간단한 거죠.
정말 그러니까 그리고 운맞이하라는 거죠? 대운맞이. 그런 거죠. 그리고 또 본인이 그게 있어요. 나는 본인이 이렇게 교육적으로 뭐 사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난 그거보다도요. 본인이 경매나 이런 부동산 쪽 막 나 이런 쪽으로 아니면 금에 관련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금. 금. 뭐 이런 재테크 같은 식인 거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본인이 재화가 더 빨라요. 본인은 사람들도 많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하고 인연을 갖지만 본인은 사람하고 같이다 보면은 본인이 다쳐. 네. 근데 또 거기에 남자들하고만 또 다치 이렇게 인연이 되다 보면 남자들은 본인을 보고 다른 걸 원해요. 여자이길 바라거든. 근데 또 여자들하고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은 망신 구설이 항상 그냥 나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런 게 본인은 쫓아오거든. 이게 본인 같은 분들이 곽식이 주님 같은 분들이 정말 더 어떻게 보면 우리 무속 쪽을 더 어떻게 본인의 조상 쪽을 더 숭배하고 사셔야 돼요. 그게 박혀 있어요. 궁금한 거 물어요. 다 얘기해 줬어요? 물어볼게. 건강은 어때요? 여자들 그 부인병만 관리해요. 아... 내장기하고요. 좋은 데가 하나도 없어요. 내장이요? 소화력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본인이 나름대로 이렇게 관리하시고 하는데 타고남이 네. 내장기 계통, 그 다음에 여자들 부인 계통이 약하세요. 아마 젊은 날에 그 여자들 한 번에 말법 이렇게 한 번에 걸릴 때마다 아마 굉장히 아프시고 그랬을 거예요. 본인 자체가 그쪽에 태생이 약하세요. 그리고 철저하게 신경성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신경이 좀 많이 쓰다 보면 소화력 이런 것도 떨어지니까 그렇다고 큰 병이 있는 건 아니에요. 약한 곳에서는 나중에 병이 좀 커지는 거니까 관리하시라고요. 왜냐하면 특히나 부인병은 우리가 여자들 이렇게 뭐 자궁 드러낸다 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세가 내년부터 찾아와요. 그러니까 부인병이요? 철저하게 관리 잘하시고 뭐 1년에 한 번씩 가서 검사하시는 거는 꼭 하시고 사세요. 다른 거는 걱정 안 해도 되고요. 그러면 남자 조심하면 되고요. 남자 조심하고 어떤 남자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남자가 생기고 그러면요. 좀 물어봐요. 맞는지. 정말 우리 기준님은 본인은 촉이 좋거든요. 근데 정말 자기 것만 못 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직접적으로 나한테 인연이 되고 나한테 뭐 더 득이 될 사람인지 나, 뭐 해가 될 사람인지 자기는 그것만 못 봐. 그럴 때는 우리 같은 데 가서 좀 물어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연인지 악연인지 뭐 그 정도는 왜냐면 본인 거는 본인이 정말 못 봐. 그래서 손해가 나는 일이 있고 망신도 들어오는 일이 있고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 큰 운은 좀 받으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궁금한 것도 물어요. 그럼 여기서 큰 곳 타면 어느 정도 드는 거예요? 비용은 되게 많이 들어요. 얼마나요? 구슬마다 다 틀린데 이 카메라 돌고 있을 때 비용 같은 건 잘 얘기 안 해요. 사행심이고 뭐 이런 게 있어서. 나중에 그건 궁금하면 알려드릴게요. 아, 많이 들어요? 자기 백 하나 정도는 들을 겁니다. 아, 백 하나. 근데 저는 그 용왕제? 용왕제라고 그러죠? 용신제? 용왕제? 네, 용신제. 네. 그게 왜 저한테 필요한 거예요? 용신제라는 용신제라는 것도 하나의 이게 굿이지만 우리가 굿하게 되면 굿은 일반 조상님들, 조상신들께 드리는 게 굿이라면은 용신제, 용왕제는 물, 물에 있는 신들, 그러니까 용왕님한테 드리는 거고 내일은 내가 천신제를 지내요. 천신제. 하늘에. 나는 근데 이 천신제를 어떻게 하냐면은 촛불 여기 있잖아요. 이 초. 이 촛불을 천 개를 켜요. 뭐 떡이고 과일이고 해서 나는 하늘한테 올리고 근데 일반인들이 글쎄 어찌됐든 아무리 촉이 넘고 아무리 빌던 집안의 후손이고 뭐 무당급일지라도 일반인이거든요. 용신제를 지내라고 하는 건 조금 내가 이해가 안 가네. 일반인 같으면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신들을 섬기고 천신도 위하고 우리가 용신도 위하고 산신도 위해야 되는 게 우리 무당인데 무당이 아닌데 일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난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용신제나 천신제나 공통된 건 뭐냐 하면은요 어머니 황씨 아버지 곽씨시잖아요. 그리고 또 만났던 남편 뭐 그분 그쪽에도 이 조상들이 좀 깨끗해진 후에 깨끗해졌다는 건 뭐냐면 천도제 같은 것도 좀 막 이렇게 집집 집안마다 다 해드려서 깨끗해지고 나서
바다에 하늘에 산에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조상님 자체들이 깨끗하지 않은데 그거는 조금 뭐랄까 그걸 얘기하시는 선생님 뭐 자기만의 뭐 스타일이고 라이프 스타일이겠지만 그건 조금 아니라고 봐. 우리가 요 옆방에는 부처님들 세 분이 계세요. 부처님들도 요 쪽방에는 뒤에는 내 실령님들이 계시지만 난 부처님들께는 절은 하지만 기도는 안 드려요. 부처님도 천신급이니까 높으신 분이니까. 근데 사람들이 알아야 될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너무 좋죠. 부처님 너무 좋죠. 다 좋아요. 근데 저는 제일 가까운 조상신들께 저는 기도를 드려요. 그럼 제 뒤에 있는 이 조상신들께서 부처님한테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용왕님한테도 드릴 수 있는 거고, 천신한테도 드릴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가까운 분들한테 난 기도를 한다. 그럼 이분들이 이제 기도를 들어주실 수도 있고, 못 들어주시는 분은 당신들보다 높으신 분들한테 기도하시겠지. 근데 일반인들한테 용신제, 글쎄, 방생 정도는 모르겠어. 방생. 우리가 1년 동안 살아가면서 고기도 먹고 생선도 먹고 이러니까 방생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용신제는 조금 앞서갔다. 그럼 제가 그 대운맞이 한다는 거는 저희 500년 된 그분이 첫 번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이런 걸 많이 보시는 분들 경우에는 구슬했는데도 좋은 일이 없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가끔 가다 보면. 근데 때가 있는 거죠. 얘기했잖아요, 간단하게. 지금 우리 곽식이주가 해야 되는 거는 대운이에요. 그냥 운맞이가 아니라. 남자한테는 성주라는 거지만 여자한테는 대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대운이 들었을 때 그냥 일반 제수구슬 해요. 일반 제수구슬 한다는 거는 얘기했잖아요. 뇌 위에 3대조, 4대조까지만 받으시는 굿이 일반적인 굿이에요. 제수구. 근데 이분한테 드려야 된다고. 이분한테. 쉴 때. 당연히 이분한테. 그러니까 팔순잔치, 구순잔치를 해야 되는 할아버지가 당신한테 잔치를 해줄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데 백일상 돌상 차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 그러니까 일을 구슬하고 뭐 좋자고 했는데 별로 성불이 없는 거지. 아예 없진 않지만. 근데 이분한테 드려봐. 이분이 밑에다 명령하다 한다고. 6대조, 5대조, 4대조. 저는 조상들이 4대까지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4대 이후부터는 신으로 들어가세요. 조상신. 그러니까 4대가 높겠어, 5대가 높겠어요. 간단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우리 무당들, 우리 제자들의 차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엄중해요. 나는 그래서 나는 서울 한양굿을 하고 있지만 우리 한양굿에서는 성주굿이라고도 부르지만 더 크게는 황제굿이라고 불러요. 황제. 1, 2년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 높은 그 집안 신한테 드리고 짧게는 4년, 7년, 10년. 황제굿. 왕만이 받을 수 있는 굿이라는 거지. 정말 그게 좀 한번 권해는 드리고 싶고 잊지 말아요. 사람만 조심해요. 남자. 남자요. 조심하라는 게 어떤 의미예요? 본인 아까 선택을 못 한다고 했잖아요. 좋은 사람을요? 그럼 제가 그 이성우는 들어있어요? 금년에 두 명이 들어올 겁니다. 두 명이네요? 권해드리고 싶진 않아요. 둘 다요? 지금 딱이 운세로 한다면은 지금 오늘 내가 지금 우리 각시기주님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만나고 있는 이 운세로 본다면 쾌상이 쾌라고 합니다. 그 쾌상으로는 지금 딱 그렇게 떨어져요. 두 사람인데 둘다 별로다. 그 만나지 말란 얘기네요. 아마 끌릴 겁니다, 근데. 제가요? 왜냐면 그렇게 될 거니까. 정말 별 벌리, 그러니까 빚 좋은 개 살구란 말 있죠. 폼생폼사. 정말 폼이나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있을 것 같고 능력 있어 보이는데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은 별로이고. 근데 본인도 모르게 거기가 끌려질 겁니다. 끌려. 조언을 하나 더 드릴게요. 본인 밑으로 가지 마세요. 본인 밑으로 나이대가 가면은 그냥 애인 정도, 친구 정도만 해주시고 뭔가 본인보다 본인이 이렇게 사업이나 금전적으로 도움이나 뭐 이런 서포트를 받으시기 위해서는 본인보다 한 살이라도 많으셔야 됩니다. 한번 그건 본인이 이제까지 살아오신 거 한번 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차이가 분명히 납니다. 잊지 마요. 정말 잘 살을 사람이 지금도 못나게 살지는 않으세요. 훨씬 더잘 살을 사람이 조금 방황하는 것 같아서 조언 드리는 거예요. 나쁜 사람이라는 게그 나쁜 기준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쁜 놈 이렇게 써갖고 안 들어와요. 본인이 마음에 갈 거예요. 잊지 마요. 본인이 그 상대를 보면은
본인이 마음이 갈 거라고. 그런 표현 알잖아요. 그 사람이 그 인연 안 좋은 인연입니다. 그러면 꼭 이걸 자꾸 이쪽으로 매치라는 건 아니라 그래서 그 운이 들었을 때 지금 운이 넘쳐 있는 거예요. 생일이 4월 말이 금음이라면서요. 오늘이 음력으로 3월 보름이에요. 그러면 40일, 45일 정도 자기 생일이 남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운이 지금부터 기점으로 해서 4월 30일 본인 생일이 되면은 생일이 이제 지나잖아요. 이제 넘치는 겁니다, 운이. 넘친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해서 이렇게 좋아질 때 그때부터는 나쁜 운세로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늘 아까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나한테 이 말씀 들으려고 오신 거라고. 성주의 운, 성주의 신. 본인이 그러니까 정말 좋던지 조금 힘드시던지 딱 그 기로에 있는 거죠. 또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